조선 간장이야, 간장. 필로 볼까지. 네, 바꿨습니다. 저거 한 대만 하고. 브레이크 호수. 오늘은 산타페 DM 13엽 12만 5천 킬로. 네. 하체 털었습니다. 하체. 하체. 어떤 차주분들이, 죄송한데, 오늘 제가 코가 좀 맹맹해요. 감기는 아닌 것이. 그래도 좀 죄송합니다. 어떤 분들은 저보고 이렇게까지 갈 이유가 있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, 네. 저는 이렇게 가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. 네. 차주분들이 보시고, 제 영상 보시고 오셔가지고, 그냥 손 대는 거 다 한번 갈아줘. 하면서, 이래 오더를 주시니까 가는 거예요. 제가 막 굳이 막 우겨가지고, 네. 아, 이거 다 한 대 번 다 갈아야 됩니다. 네. 우겨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. 차주분한테 앞에만 해달라면 앞에만 해드리고, 뒤에만 해달라면 뒤에만 해드리고, 어쨌든 그렇게 해드리는데, 차주분께서 동의하에 작업을 들어가는 거지. 제가 작업 다 해놓고 돈 내라라. 그래 말씀도 못 드리죠. 근데 제가 이렇게 수리해놓고 나면 차가 진짜 땡글땡글해집니다. 차가 땡글땡글해져.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부식만 좀 갈아주면 안 되냐라고 말씀하시지만은, 이 부식 갈 게 없어. 국산차들은요, 부식이 그래 비싸지가 않아. 이 필로 볼만, 너클, 저 뒤쪽 너클 있죠. 이것만 부식 갈았지. 전용 공구가 있어야 갈 수가 있거든요. 나머지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. 부식 갈려면. 공구도 많이 사야 되고, 특수공구도 다 사야 되고. 그래서 참 이게 뭐 프레스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냐 하는데, 제 인생 30년 정비 인생에, 아, 프레스 안 써집니다. 프레스 진짜 프레스 사고 싶은데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한 장비라서, 네, 진짜 안 써집니다. 제가 뭐 에어컨 관련된 장비 이런 것들 뭐 다른 거 보고 아 저거 필요하다 싶으면 바로 사는 경향이 있는데 참 프레스 안 쓰시네요. 안 사죠. 그래서 프레스 없어도 또 자그마한데 크게 문제가 없고, 요즘은 또 베어링도, 하우 베어링도 저 볼트 4개만 풀면 탁 교환할 수 있도록 또 대가 나오잖아요. 그죠? 구형차들은 또 프레스가 있어야 되는데, 그런 차들은 저희가 또 못 내드리고 또 진단돼 가지고 요거는 프레스 있는데 집 가서 가지고 작업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참 그게 작업이 잘 안 되네. 그래서 어찌보면 뭐 전체적으로 싹 가는 게 좀 금액 쪽으로는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, 한번 타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차주분들이 난리가 나겠죠. 난리가. 근데 그게 문제없이 잘 넘어가는 거는 그만큼 좋다라고 봅니다. 조금 더 투자하시면 되는데, 그 조금 투자가 그게 좀 참 생각하기 나름대로, 어떤 사람은 막 그까지 다 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, 어떤 분들은 막 다 해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, 그래서 그거는 차주분 성향에 따라서 해드립니다. 그러니까 그거를 막 이게 맞다 저게 틀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그거 해. 그래서 오다 주시는 만큼 작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, 오늘 하루 종일 했네. 아유, 10시 36분이네. 아유. 하루 종일 있습니다. 하루 종일. 예, 혼자 작업하다 보니까 뒤쪽 작업하는 또 힘들어. 하, 무거운데 혼자 잡고 좀 누가 한 손한 개 더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천지 차인데. 예. 그래서 좀 어설프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도, 아유, 막 그래도 어쨌든 막 작업 잘 돼가지고 조립 다 해가지고 어쨌든 오늘 하체 조립 다 해놓고요. 브레이크 액까지 다 교환했습니다. 해놓고 내일은 엔진하고 간단한 것들 마무리 짓고, 네. 얼라멘트 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. 오일 상태가 안 좋아서 한번 더 해야겠습니다. 두 번 합니다. 두 번.
맞다, 깨끗하게 됐다. 두 번 세척했습니다, 두 번. 워낙에 지저분해가지고 올 관리를 너무 안 했어. 이게 보일랑 뭐지? 어? 너무 안 해가지고.